연휴 첫날인 그제 긴박한 상황에 놓인 25주차 임신부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구급대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포함해 모두 70곳이 넘는 곳에 이송을 요청한 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신용식 기자입니다. 그제 아침 8시 반쯤 임신 25주차인 34살 김모 씨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고 충북 청주에 있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. 양수가 터질 수 있는 위급 상황이니 당장 대형병원으로 가란 의사 말에 김 씨 부부는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. 오전 10시 구급차가 왔지만 응급실로는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. 구급대원이 전화부터 돌렸는데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었던 겁니다. 2시간 반이 흐른 뒤 경기도 안산의 한 병원이 와도 좋다고 해 출발했는데 가는 길에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. 진천까지 갔다가 저도 톨게이트 나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전화가 시작된 거죠. 구급차 안에서 받아줄 병원을 찾는 전화 뺑뺑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187회 정도 되는데 한 75회 정도 병원 문의를 했다고. 병원 75곳에 전화 187통. 오후 5시를 넘긴 뒤에야 겨우 받아주겠다는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습니다. 입원 치료 중인 김 씨의 남편은 8시간 반 응급실 뺑뺑이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. 눈앞이 뭐 캄캄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뭐 너무 답답하고 뭐 마지막에는 진짜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고. 추석 연휴 문 여는 병 의원 수는 오늘 3천여 곳, 내일 추석 당일엔 1,700여 곳뿐입니다. 응급실만 들여다보면 전국 409곳 가운데 407곳이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진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문의 한 명으로 버티는 곳이 많은 데다 배후 진료 역량도 떨어져 걱정입니다.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배후 진료 약화로 최근 응급실의 진료 역량이 지난해보다 50% 넘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. SBS 신용식입니다.